바다내음 가득 머금은 남도의 정치와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거제. 거제 오포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남해안의 최고의 여행지인 거제도. 이곳엔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을 기록한 오포대전의 현장이 있는데요. 오포시내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거제오포 중앙시장은 거제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정입니다. 거제에 놀러 오셔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궁금해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 많은 곳이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은 거제오포 중앙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큰 섬 거제도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과 수산물 코너가 섞여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일반적인 재래시장과는 다르게 300m 정도 되는 큰 골목에 도명식의 지붕이 설치돼 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시장 구경이 가능합니다. 자연산 영지버섯, 또 도리무, 그거 뭐 내가 막 이리저리 다 댕겨 봐도 근데 사람들은 나 좋다 하는 거나 하나는 인정한다. 본격적인 거제오포 중앙시장 구경에 나섰는데요.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한 만큼 멍게와 해삼, 전복을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갈치, 자모래기, 고등어, 메갈이, 아직 어떤 메갈이. 메갈이? 메갈이. 메갈이 이름 참 특이하네요. 여기 이제 메갈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터미널 아지 장수포에서 난 거. 여기 장수포에서 바로 난 거를 수확한 거를 여기서 바로 판매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싱싱하겠어요. 물가는 너무 좋잖아. 특히 눈에 띄는 이것, 바로 갈치인데요. 10월 갈치는 돼지 삼겹살보다 낮고 은빛 비늘은 황소값보다 높다는 속담처럼 제철인 갈치가 지금 많이 판매 중입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이 되면 거제에서 유명한 대구 물메기와 같은 생선도 볼 수 있겠죠? 또 거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 그리고 싱싱한 회 한 접시일 텐데요. 이제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생선회를 먹을 수 있지만 거제 푸른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두툼하게 썰어 먹는 감칠맛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데 요즘 많이 나가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요즘은 요 참숭어라 크는 게 많이 나가요. 참숭어? 예, 예. 참숭어 어떤 거예요? 이런 이게 참숭어라고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밀치라하기도 하고 참숭어라고 합니다. 지금 회를 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생선 회를. 예. 국도 쳐서 국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요. 활어들이 참 싱싱해 보이죠? 시장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간식, 호떡.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찾게 되는 시장의 대표 간식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달달해서 참 맛있습니다. 작년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나서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친절에 많이 신경을 쓸 거니까 저기 재래시장으로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거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전통 음식 거제 팔미를 선정해 놓았는데요. 굴구이, 볼락구이, 성게알 비빔밥, 대구탕 물메기탕, 도다리 쑥국, 어죽, 생선회가 바로 거제의 팔미. 맑은 해산물을 가미한 음식이 많은 거제의 음식은 소박하지만 그 참맛은 제일인데요. 특히 겨울엔 거제의 청정해역의 자랑인 바다의 우유, 굴구이가 최고인데요. 추운 겨울 바닷바람과 함께 뜨거운 굴구이 한 잔과 소주 한 잔은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맛이겠죠. 거제오포 중앙시장에 찾아오시면요. 이 값싸고 제일 좋은 해산물들을 마음껏 즐기고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거제오포 중앙시장으로 찾아오세요. 옛 추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싱싱한 먹거리도 가득한 전통시장 여행. 거제로 떠나신다면 빠질 수 없겠죠? 사계절 내내 제철 해산물이 가득한 거제 오포중앙시장에서 싱싱한 바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